아 근데 무섭다. 공이 몇 년 만에 하는데 이거 정령한테 이길 수 있을까? 시작해 보겠습니다. 야 센 거 한다. 아 이거 만만치 않다. 멤버 만만치 않아요. 자 자 갑니다. 야, 아. 야, 이건 뭐야? 좋아. 네. 정령과 아우씨, 이거 은근히 긴장돼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안 돼! 아, 저 씨. 아! 아! 정룡. 아. 아, 미치겠다. 아까 거합차기만 나갔어도. 아. 미치겠다. 역시 공이 진짜 감각 없다.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야, 얘는 공이 많이 해봤네. 에이. 이거 역시, 미션 이거 보고, 큰일 났다. 이기자! 얘 공이 많이 해봤네. 나처럼 바꿔먹은 그런 폼이 아니네, 보니까. 그래, 좀, 아, 해보자. 그래도. 폼이 다르네. 공이 뭘, 완전 현역이를 보니까. 근데, 초고수까지는 아닌데, 실수 하나도 없고, 까먹은 것도 없네, 얘는. 쉽지 않은데. 아, 이거 실수했어. 나이스! 이겼다! 이겼다! 야, 씨. 야왕은 2001을 진짜 엄청 하네고. 그럴 수밖에요. 아, 얘한테 하단 까는 게 안 되는데 자꾸 까먹는다. 유리한테는 하단 까는 개념이 없어. 저한테는.
아, 뭐야. 그렇지, 유리가 저런 캐릭터지. 아, 이런. 좋았어. 좋아. 아, 뭐냐. 아, 뭐야. 아. 아, 짜증나. 아이씨. 야, 이거 뭐냐? 미치겠다. 미치겠다. 너무 감각이 없다, 너무. 진짜 큰일 났네. 감각이 없어도 너무 없다. 시작하자마자 2연패. 이런 게 진짜 경험과 감각의 무서움이야. 정령이 잘하는 건 아닌데 그 이상으로 내가 못해. 뭘 해야 되지? 나 캐릭터 뭘 해야 되지? 진짜 모르겠다. 긴가판도 해보자. 그리고 아우씨, 베니마루로 유리한테 지면 안 되는데. 내가 만약, 제가 만약 현역 감각이 있는 거라면은. 근데 현역 감각이 없으니까 아이. 야, 이거 이런 짓을 하냐. 뭐야. 좋아. 아이씨. 공이가 원래 스피드를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닌데 내가 너무 못한다. 좋아! 아, 진짜 더럽게 못하네. 제가 너무 못해서 큰일 났다. 아, 뭐야. 아! 아, 씨. 기본 잡기는 CD로, 공인은 CD로 풀어야 되는데 깜빡했다. 아, 98처럼 풀라 그랬어. 아, 뭐야! 발이었구나! 아, 발로 해야 되는데 손으로 했어, 마지막에. 아, 진짜 짜증나네. 발로 해야 되는데 그걸 손으로 하냐. 아유, 진짜 못하네. 아, 진짜. 윗 목공 같은 거 가지면 잘못하다 끝나는데. 안 돼! 아, 진짜.
이러면 안 되지. 아. 아씨, 이거 실패. 야, 아, 진짜. 아씨, 겨우 이겼다. 아, 진짜 미치겠다. 공이 이렇게 어접됐을 줄이야. 기회도 다 놓치고 뭐, 내가 뭐라는 건지 모르겠네. 아, 공이가 장풍 깨가 아테나 같은 거 말고는 조금 꼬랐어요. 근데 문제는 정령이 아테나면 더 큰일인데. 야, 이거 뭐야, 맥시마? 자신감이 아니면 뭔가 무서운 무기를 숨겨둔 거야. 아씨, 무섭다 뭔가. 아씨, 맥시마다. 뭔가 무섭다. 아! 손으로 하는 거 맞는데? 야, 이거 뭐야? 아, 나갔다. 아. 그렇구나. 접대하는 건가? 근데, 저도 두 판은 접대해준 셈 뜻이고. 아, 이거 너무 못하겠다. 아, 이거 뭐야. 뭐야, 이게. 야, 저거 무적 시간 있네. 아, 어쩐지 아까부터 뜨더라. 아, 안 나간다. 아, 이게, 안 나가네. 그니까, 저게 아래로 딱 해야 나가거든요? 이게 잘 안 나간다. 너무, 제가 진짜 이래버 싫어. 아, 괜히 했다, 진짜. 하지 말, 말았어야 했나? 아이, 막아야. 너무 뻔했다. 아이씨, 얘 공이 많이 했네. 야, 씨, 다 걸어, 다. 공이 되게 많이 했구만, 뭘, 씨. 야, 이씨. 저게 덕이네, 덕이로. 아유, 큰일 났다, 위기다, 진짜. 이겨보자, 좀. 아이씨. 아, 진짜. 야! 내가 까다로울 건 알고 있었지만 말린다. 아이씨. 참, 살긴 살았네. 야! 야, 씨, 완전. 이거, 긴급한 이게 안 나간다. 큰일 났다. 뭔가, 조금 더. 감각있게 할 수 있는 캐릭터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래도 조금 가보자. 네, 스틱이 안 좋아가지고 밑으로 이게 정확히 안 돼. 아, 진짜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스틱 오면은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냥 신리겐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스틱이 안 되면 일단 어떤 실력도 안 나와. 신리겐 3단계 이상 차이 나야. 그래야 이제 무슨 그게 나오지. 아, 진짜 이게 뭐야. 진짜 감각 하나도 없다.
좀 진지하게 해보자 그래도. 예, 정룡은 공이 완전 초현역이다. 진짜 완전히 그냥 자이랬다 농락하러 왔네. 뭐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완전형이고. 뭐 그냥 스틱 바꾸기 전에 그냥 뭐 즐거움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도 이기고 싶다. 아우 씨, 이 쓰레기 스틱으로 이게 나갈 리가 없지. 아 진짜 짜증난다. 원래 방금 슈켄으로 크게 한방 먹였었는데. 좋아, 일단. 네. 아, 스틱이 쓰레기야. 근데 베니마루로 윕이 진짜 어렵거든요? 잘 될지 모르겠다. 연습기 안 나가고도 이겼어. 연습기 안 나가고 역전했어. 제발 이걸 빌미로 이기자, 이기자. 야, 씨, 공이 오랜만에 그래도 생각이 났다. 이기자 좀. 야, 씨, 얘 뭐 공이 씨 허둥일 줄 알았더니만 완전 현역이네. 아주 잘, 꿀빨로 왔네, 꿀빨로. 아, 이게 뭐야. 뭐냐, 저거? 저기 지금 뭐냐? 딜레이 있는 게 없네. 아이 망할. 아이씨, 그 공이랑 다르, 아니 98이랑 외쳐가 너무 다르다. 딜레가 있을 줄 알았던 게 없네. 좋아. 이기자, 이기자. 아, 좋아, 일단 레오나 이기자.
좋아! 일단 이겼다. 좋아, 좋아, 좋아. 3대 3. 가자, 이기자, 이기자. 이깁시다. 정령 표정, 어떻게 알아요? 정령 표정까지. 자, 이기자. 어, 다시 주캐로 돌아왔어. 저를 얕보는 느낌이다가 다시 주캐로 돌아왔어요. 가자. 아, 딱 걸렸다. 아, 진짜. 아, 짜증나. 아, 저거 무조건 확정이지. 아, 짜증나. 야! 아! 아, 왜 구르기가 안 나가냐. 아이씨. 야, 봐주라. 정용, 용이 형 봐줘. 아, 좋아, 좋아. 이 정도면 큰 피해 없이 끝낸 편이다. 아우. 아니! 아, 나. 코레도 했잖아, 코레도. 좋아. 상담 무적. 아, 진짜 환장하겠네. 아! 아. 이게 베니마루가 위프랑 빌리한테는 참 불리해요, 캐릭터가. 아! 아, 미치겠다, 진짜. 아우, 짜증나. 야, 이거 절망적인데? 어떡하지? 야, 씨. 그거냐? 그거냐? 안 돼. 아, 이 자식. 룡이 형, 한 번만 적당히 해주면 안 될까? 쿨라 진짜 안 해봤지만 한 번만 해보자. 아, 이거 뭐, 이러나 저러나 독박스네. 쿨라 진짜, 쿨라야말로 더 오랫동안 안 했는데, 그래도 얘를 뭐 상대를 좀 해보려면은 쿨라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네. 아. 아, 봐, 정룡, 용이 형이 아주 전략에 맞춰 있다야. 이거 봐, 이거 봐. 전략에 맞춰 있다, 형. 순서까지도 잘 맞춰. 순서까지 맞추는 저 기가 막힌 폼을 봐. 진짜 불리한 싸움인데. 아, 반격기라. 좋아, 일단은. 졌다. 아,
아이 망할 저거를 아이 아 진짜 잘 찌른다. 되게 패턴형 싸움이네. 패턴형 전문가야. 패턴형 전문가인데 아우씨 짜증난다. 야 진짜 저 맞춘 저 폼 보소. 아. 진짜 공이 짜증난다. 그러니까 조금만 연습을 하고 했어야 했는데 아이씨 너무 아팠다. 얘는 완전 슈퍼 연습이네. 뭐 생각대로 티야. 아 이게 뭐야. 아 얘가 무콤 못 써서 다행이지. 무콤 떴으면 거의 한 방 나왔다 이거. 아이 짜증나. 이기자 좀 이기자. 근데 같은 빌리라 또 에너지 싸움 너무 밀린다. 아 유리구나. 아 기회를 놓쳤다. 아, 짜증나. 아, 짜증. 이거 이겼어야 되는데, 이번 판. 아. 아, 이번 판 이겼어야 했는데. 아, 진짜. 개 짜증난다. 아, 이거, 이러면 곤란해지는데. 그리고 왜 이렇게, 고른 시간을 왜 이렇게 짧게 만들어놨어? 고른 시간이 너무 짧아. 아우 짜증나. 그리고 용이 형 완전 가위바위보의 마술사야. 아 맨날 실수해 이걸. 저거를 왜 자꾸 실수를 할까? 뭐 왜 실수하기는 뭐지? 안 했으니까 실수하지. 그러는데 생각할 시간이 없네요. 처음 멤버가 제가 너무 삽질을 해. 너무 오랫동안 안 했어. 아 진짜. 저 그렇지 저 유리. 그렇지 저것도 까먹었다. 아, 저것도 까먹었네. 조금만 더 천천히 해보자. 아 큰일 났다.
자, 지르기 폼 보도. 아, 미치겠다, 미치겠다, 진짜. 그 쿨라 하지 하긴 뭐 안 했으니까. 쿨라는 진짜 오랫동안 안 해가지고. 저 씨 칼 대공이 아니라 반은 지르기 대공이에요. 칼 대공이라기보다 반 절반은 지르기 대공이야. 게임을 정령 특징이 게임을 진짜 많이 하니까 지르기 폼이 되게 좋아. 그러니까 뭐 상대가 이 상황에서 이걸 할 거다라는 걸 알고 있어. 아 그래요? 라쁘기님 그렇군요. 제가 채팅을 가끔 지금 이거 집중하다가 가끔 봐가지고. 아 이거 곤란한데 너무 너무 예상보다도 훨씬 많이 나간다. 저연속기를 절도 써야 되는데 저걸 한 번도 못 썼으니. 야! 다행이다. 아, 나 승룡권 썼는데. 이런 게 레버 적응의 문제예요. 달려가서 승룡권 했는데 뛰었어. 아유. 이래서 심리전이고 나발이고 레버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레버랑 적응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만에 했다 좀 이해 좀 해달라 계속 반복을 하는 거고. 아, 좀 집중 좀 해서 따라가 좀 보자. 아, 아까 이겼어야 했는데 너무 벌어진다. 아, 진짜. 아아 참나. 아 뭐냐? 아, 얘가 실패해서 다행이다. 아, 오랜만에 하니까 이런 것까지 맞았어. 아, 그냥 오랜만에 하니까 저런 것까지 맞았어. 아, 짜증나. 이거 졌으면은 그냥 이 상황에서 그냥 끝이야. 말려가지고 그냥 10대 3이야, 10대 3. 이렇게 이런 걸로 말리면 10대 3이야, 10대 3. 맞아요.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저게 뭐였더라? 아유, 진짜. 환장하겠다, 진짜.
이거 뭐야? 네. 센세 대님. 네. 예전에는 한국일이란 소리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4년 만에 컴백했습니다. 아, 나 진짜. 아, 이건 왜 나가? 아이씨. 네.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아, 지르네, 역시. 아. 좋아. 아이씨, 손에 땀을 진다, 봐. 손에 땀을 지네. 아이씨, 조금만 감각 찾고 이겨보자, 한번. 조금만 이겨보자. 아, 픽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 저 역가들 진짜. 아, 짜증나. 끝났다. 진짜 용이 형이랑 구팔 할 때 반드시 순서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해야겠다. 진짜. 왜냐면은 이렇게 갈갈보 싸움에서도 이렇게 순서가 귀신같이 상상을 맞추려고 드는데. 아, 즐겁잖아. 아, 진짜. 윕으로 상성 잘 맞추네. 아, 저것도 예전이라면 절대 안 걸렸는데. 저거 왜 자꾸 걸리지? 아유, 진짜. 아유, 진짜 뻔한 것. 아유, 진짜. 아이, 좀 강한 거 해야겠다, 나도. 너무. 아, 근데 긴급판이 이게 안 나가가지고 큰일 났다. 짜증이 나는군요. 이러면은 곤란한데. 긴갑판 해보자. 여기서는 라이프클락이 하도 쓰레기라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 너무 쓰레기야, 쓰레기라도.
나 다행이다. 어이씨 다행이다. 아, 왜 안 나가? 야, 이게 왜 안 나가냐? 아, 진짜 레버가 시급합니다. 진짜 짜증나. 진짜 짜증난다. 진짜 짜증나. 아. 왜 안 나가냐? 아. 야마자키 가자! 좋아, 좀 쫓아가자, 이기자! 없어. 아, 쫓아가자 좀 쫓아가자. 쫓아가서 이겨봅시다. 아무리 공이를 안 했어도 명량이 공이 그렇게 잘하는 급은 아닌데 한번 이겨봅시다. 아이씨. 아, 진짜. 룡이 형! 형을 뭘로 이겨야 되지, 룡이 형? 형! 알려줘, 형을 뭘로 이겨야 해? 딜레이가 없어. 야, 저건 더 좋네, 98보다. 아니, 왜 딜레이가 없는 거야? 좋아. 한 대라도 좀 때리자. 아이, 망할. 아, 왜 딜레이가 없냐고. 저거. 쿠팡이랑 다르잖아. 딜레이가 없네. 아이, 나 진짜. 아, 진짜 너무한다. 아, 딜레이가 왕이야.
어떻게 저게 저렇게 걸리냐? 아, 진짜. 안 돼. 룽이 형, 나에게 기회를 줘. 아, 저거. 아, 저거 짜증난다. 유리랑 위비 맞아. 이게 이 게임을 많이 안 해봐서 쉽게 잡을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니야, 유리랑 위비. 진짜 지금 룽이 형이 고른 거 최번개 빼고 거의 최강 캐릭터라고 보면 돼요. 아, 이거 룽이 형한테 완전 위기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한다? 어, 저거 판정 진짜 좋다. 아, 이게 왜 나가? 아, 힘드네. 아, 씨. 하단도 안 깔리고. 하단도 안 깔려. 이 망할 씨, 최강캐는 하단도 안 깔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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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야마자키 가자, 야마자키, 야마자키 가자. 저거 올 줄 알고 때린 건데, 진짜. 아니, 진짜 너무한다. 저거 올 줄 알고 때렸는데. 아, 진짜. 아까 저거 올 줄 알고 때렸는데. 아, 이래서 최강캐라고 하는 거야. 이런 상대가 뭘 읽어봤지 안 되게 하니까. 아, 진짜 짜증난다. 이거 봐, 이거 봐. 좀 용영 한 판은 매너다. 진짜 매너 좀 지키자. 용영 용영 한 판은 좀 매너 좀 지키자. 아이씨, 아, 용영 때문에 내가 진짜 미치겠다. 용영 진짜 이런이야? 같은 공이, 아니 나는 공이 태물이고 형은 공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너무하네 진짜. 빌리 떴네. 아, 룽이 형 진짜. 또 이게 베니마르 야마에 둘 다 빌리가 둘 다 유리한 거 알고 칼같이 이렇게 고르시네. 너무 칼이야 룽이 형은. 상성맨이야, 상성맨. 아,
야 진짜. 좋았어. 형, 좀 져주라 형. 좋아. 형. 져줘 형. 형 잘, 형 형은 98에 잘하잖아. 이거 져줘도 돼. 형 98에 잘하잖아. 형은 98에 잘하지 않습니까? 용이 형 이런 식입니까? 이런 식입니까? 이런 식입니까? 이런 식입니까? 좋아 좋아 좋아. 용이 형, 용이 형한테 가자. 아 아 나 진짜. 아, 아 용이 형. 용이 형 미쳤네. 막 반격기만 쓰네. 아 나. 아, 용량 진짜. 좋아, 용이 형. 갑시다. 이겨봅시다. 야, 역시 초반에 완전 관광 타다가 8대 8까지 왔다. 용이 형한테 가보자. 이겨보자, 좀. 용이 형, 진짜. 이기게 해줘. 이기게 해줘 형. 내가 처음 보는 어? 형한테 이렇게 간절히 부탁을 하는데 안 들어줄 텐가 끝내. 아, 쌌다. 안 돼. 아, 진짜. 이겼어. 상상 빌리 이겼다. 상상 빌리. 아, 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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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저거 올 줄 알았다고. 까진 때렸다. 아, 용이 형 캐라가 너무 강캐라 하나하나가 불안해. 좋아. 좋아. 아. 좀 용이 형 좀 져주면 안 될까? 좋아. 아, 위프가 제일 문제야. 위프가 제일 문제예요. 아. 잡기를 했는데.
98베이스로 공이 이기기. 98베이스로 공이 이기기 갑시다. 가자. 제발 가자. 여기서 삽질만 하지 말자. 삽질만. 아우, 캐릭터 하나하나가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아우. 여기서 삽질만 하지 말자. 아, 큰일 났다. 말렸다. 아, 저 여기다. 야! 거슬리는 3인방 중에 하나. 아이고, 하긴 셋 다 거슬려서 의미가 없구나. 좋아. 아, 나. 아까 진짜 세게 때렸어야 되는데. 아, 불안하다. 이거 지면 절대 안 돼. 요번 판에서 막아야 돼.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뭐야? 아. 불안하다, 불안해. 이러면 안 된다. 아. 진짜 미치겠네. 삑사리가 진짜 뭐 반이야. 아, 이거 진짜 레퍼토리 안 좋다. 아, 진짜. 안 돼. 제발. 아. 아, 안 돼. 안 돼. 아. 10대 9다 사이 같다. 아. 룡이 형. 아, 윕 진짜 저놈의 개샹 윕. 아, 진짜. 진짜 윕 극혐. 진짜 윕 진심 극혐. 아, 진짜. 아니, 뭐 저런 몰상식한 게 다 있어. 진짜 극혐이야, 위. 아우, 몰상시켜. 캐릭터가 진짜 저러면 안 되지. 캐릭터가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저게
괜히 했다. 이게 아니지. 아우. 콜라 이거 역시 안 하던 걸 하는 게 아닌데. 아. 좋아. 일단 수집했다. 삽질 수집했다 일단. 안돼! 아... 용양한테 이겼다! 아, 용양한테 공이 4년 만에 컴백했다. 공이 이겼어. 아, 지지치기도 전에 용양 나갔어. 이겼다. 와, 인간 승리다. 그러네, 이거 너무 가까워서. 와, 근데 이겼다. 공이를 이겼어. 아, 나쁜 개그. 9300개 감사합니다. 배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